하이랜디 마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챠 파우치 키링 만들기입니다. 요즘 일본에서 가챠즈메라고 이렇게 가챠들을 투명 파우치 안에 배치해가지고 키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진짜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요건 제가 빨간색 컨셉으로 만든 가챠 파우치고 요거는 제가 먹을 거 미니어처로 만든 가챠 파우치인데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콘텐츠 같아서 제가 이 투명 파우치까지 스토어에 입고를 해서 여러분도 쉽게 즐기실 수 있도록 해봤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가챠 파우치를 만들어 보면서 제가 조금 생각한 저만의 팁들을 또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챠 파우치 꾸미는 것부터 보실 분들은 여기 밑에 적혀있는 숫자로 넘어가 주세요. 일단 가챠 파우치 만들 때는 제일 중요한 투명 파우치가 필요하겠죠? 왕하게 이렇게 꽉 찬 느낌으로 꾸미기 위해서는 한 이 정도의 크기의 파우치는 쓰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게 생각보다 처음에 하거나 아니면 가챠류가 많지 않으면은 어렵거든요, 이거 다 채우기가? 좀 초보이신 분들이나 꾸밀만한 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요 작은 것부터 시도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요 작은 애는 특히 명함이라던가 신용카드도 아주 쏙 들어가는 크기라서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필수 준비물은 가챠 파우치에 들어갈 가챠들! 짜란! 실바니안 가챠팩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사이즈가 어린이 실바니안들인데 걔네들이 이 파우치 아주 찰떡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즈 보세요. 완전 진짜 찰떡이죠? 그래서 실바니안들을 제가 잔뜩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직접 만들었었던 미니어처 디저트라던가 미니버스에서 만들었던 이런 미니어처 음식들 이런 것도 제가 다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미니 브랜드에서 엄청나게 뽑았었던 그 미니 장난감들 있죠? 얘네들이 또 감초 역할을 또 제대로 해줍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귀여운 애들 열심히 다 가지고 와봤고요. 얘는 마트 시리즈에 있던 시리얼이라던가 그 음식점 시리즈에 있던 감자튀김이라던가 젤리빈 미니어처 이런 것도 넣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다음 요런 미니 레고도 완전 찰떡일 것 같거든요, 크기가. 미니 폴리포켓 요런 시리즈의 장난감이라던가 그 LOL 시리즈에 나왔던 작은 소품들이라던가 요런 가챠 미니어처들. 제가 예뻐가지고 못 먹고 있는 헬로키티 껌인데요. 요 패키지가 너무 귀여워서 먹기 아까운 것들은 가챠 파우치에 넣어서 해도 귀여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섹션은 가챠로 뽑았던 애들 가지고 왔습니다. 작은 미니어처 요술봉이라던가 베스밤 가챠들, 요런 미니 피규어 가챠들, 이런 마법소녀 펜던트 가챠들, 그냥 여러분이 여태까지 귀여워가지고 사모았던 모든 가챠들을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꾸미다 보면은 공간이 애매하게 남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짜란! 요런 레진아트에 많이 쓰는 미니 파츠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런 조금 애매하게 빈 공간들을 채워넣기에 완전 찰떡입니다. 이렇게 파우치랑 꾸밀 미니어처들까지가 필수 준비물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선택형입니다. 이 배경지를 가지고 왔어요. 가챠 파우치 보면은 뒷면이 나오는 게 깔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굳이 뭐 뒷면을 보이기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배경지를 많이 넣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배경지도 같이 잘라서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가챠 파우치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잡아줄 미끄럼 방지 스티커. 이것도 필수는 아닌데 사용하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우치 만들기 시작해볼까요? 일단 저는 배경지부터 자르고 시작해줄게요. 여기에다가 슉. 이 조합에서 제일 쉽고 추천드리는 방법은 색깔별로 조합하는 게 쉽기도 하고 예쁘고 깔끔하게 됩니다. 제일 무난한 핑크부터 시작해보죠. 우리 여기 LOL에서 같이 나왔었던 미니어처 장난감들 분홍색으로 해볼게요. 얘를 끝부분에 일단 넣어주고 가방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레인보우 콘에서 나왔었던 미니 간호사 머리핀이거든요. 요것도 귀여워가지고 요것도 같이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위에 담겨주고. 아, 실바니아는 핑크색 귀여운 게 많아가지고 어떤 걸로 할까 고민이 되는데 얘들은 그 산리오 실바니안 기억하시죠? 얘가 제일 귀여울 것 같아요. 키키라라 실바니안인데 요것도 이렇게 쇽 넣어줍니다. 아주 크기가 찰떡이죠? 미니 장난감을 채워볼까요? 요렇게. 그리고 요 뽀야미 미니어처를 넣어줄게요. 얘는 그 실바니안 소재의 미니어처 가챠가 있었거든요. 얘들도 아주 여기 찰떡입니다. 그리고 위에 뭔가 요 껌이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은 사이즈라서 헬로키티 껌을 위에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충 이렇게 넣었는데도 괜찮죠? 여기가 지금 조금 비어 보이네요. 여기서 또 이렇게 감초 역할을 할 만한 분홍색 파츠들을 골라보겠습니다. 이 분홍 딸기 귀여운데? 이렇게 가방 안에 살짝 튀어나온 느낌으로 간호사랑 페이즈까지. 오! 완전 마음에 들어요. 배경지를 지금 잘라놨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써가지고 조금 더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게 한번 고정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배경지 위에 미리 한 대로 배치해줍니다. 그럼 이 뒤에 얘네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요거는요 요렇게 위에 보호필름을 떼가지고 이렇게 스티커로 하는 건데 접착이 뭔가 딱 잘 돼서 고정을 시켜주는 느낌? 그래서 하나하나 가차 자리 뒤에 붙여주고 넣어주고 하나씩 파우치 넣어주겠습니다. 짠! 요렇게 더 튼튼하게 가챠 파우치 완성입니다. 후! 귀엽죠? 이거는 이제 배경지 없었을 때, 이거는 배경지 있었을 때 확실히 조금 더 꽉 차 보이죠? 제가 한 색깔 더 해보겠습니다. 하늘색 땡땡이로 해볼까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배경지 완성! 이거 키링 위치도 잘 생각해주세요. 요렇게 달릴 거니까 이렇게 거꾸로 얘네들을 배치하지 않게 이 키링 위치에 따라서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짠! 이 토이스토리의 보핍 미니어처입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약간 디즈니 느낌이니까 엘사 넣어주겠습니다. 오, 이게 둘이도 색깔이 잘 어울리네요. 짠, 요 미니 요술봉. 베스밤 안에서 나오는 가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딱 요 가챠 파우치에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파랑색에 제가 옛날에 뽑았었던 꼬마 마법사 레미랑 산리오 한교동 요런 고무 키링이 있었거든요. 키링을 빼서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요술봉이랑 시나모롤 최애니까 가운데에다가 모동숲의 인기 주민 사이다 피규어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배치해볼게요. 하늘색 느낌. 그리고 여기에 조금 길다란 뭔가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레모네이드 음료수가 괜찮을 것 같아요. 레모네이드 음료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윗부분이 또 비어있죠? 이럴 땐 뭐다? 감초 역할을 해주는 이런 미니 파츠들 요것들을 활용해서 윗부분을 채워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경지에 넣어봐야겠죠? 파츠 배치해줍니다. 짜란! 이렇게 하늘색 버전 완성입니다. 컬러로 하는 편이 제일 난이도가 쉽고 재미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컨셉에 맞춰서 해볼게요. 제가 먹방하는 스티치를 꼭 한번 써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스티치 컨셉에 맞춰서 약간 좀 하와이한 먹방 컨셉의 그런 파우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넣으면은 거꾸로 되죠? 이 방향으로 작업해볼게요. 하와이 느낌이 나는 칵테일 음료수를 넣어보고 또 미국 하면은 햄버거 아닙니까? 지난 미니버스에서 제가 만들었던 이 햄버거 미니어처 있죠? 이게 아주 찰떡일 것 같아서 여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으면은 뭔가 아쉬우니까 또 미니 브랜드에서 이렇게 감자튀김 미니어처 있거든요?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오, 완전 찰떡이죠? 여기에 이제 스티치. 스티치 머리 위에 살짝 남는 부분에는 오! 여기 요런 게임기가 있습니다. 저 스티치 하면 뭔가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게임기 위에 올려주고 여기에 또 이렇게 스티치 피규어가 있었거든요. 그 미니 브랜드에서 나온 디즈니 장난감 피규어. 완전 효자템! 이렇게 딱 완전 직사각형. 이 위에는 뭘 해줘야 되나? 뭔가 넣기 애매한 자리니까 또 여기서 하나를 해줘야 되나? 아, 뭔가 하와이스럽게 꽃 괜찮은 것 같아요. 넣어서 이런 식으로 완성해보겠습니다. 파란 체크 배경지 요거가 왠지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스티치를 배치해보겠습니다.
완성. 위에 다시 넣고 버거랑 후라이랑 칵테일이랑 스티치랑 게임기랑 장난감이랑 옷까지 짜란. 그럼 이 뒤에도 이렇게 깔끔하고 앞에도 귀여운 스티치 파우치 완성입니다. 짱 귀엽죠?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먹을 거로 이렇게 브라운 브라운하게 느낌하는 것도 엄청 귀엽더라고요. 브라운 컬러가 조금 음식을 맛있게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 이번 거는 제가 세로로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레미 요술봉을 꼭 한번 넣어서 만들고 싶었거든요. 메인으로 먼저 이렇게 넣고 배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크리미마미 피규어를 넣어줄 건데 이거를 맨 위에 넣을까 중간에 넣을까 고민이 되는데 오, 맨 위가 상당히 잘 어울리네요. 가운데 요 카드캡터 박봉 미니어처 요거 들어가면 딱일 것 같은데? 요런 느낌으로 모양이 딱 직사각형이 아니다 보니까 진짜 약간 좀 쌓아놓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귀엽지 않나요? 여기에 살짝 뭔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더 찾아볼게요. 아, 요런 미니 요술봉 하나 더 들어가면 딱인 것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폴리포켓? 이렇게 미니어처 장난감? 미니어처 장난감 괜찮은 것 같다. 오, 꽉 차 보이고 괜찮은데요? 좋았어. 이대로 한번 완성해봅시다. 요 색상지가 니트 색상지라서 패브릭 느낌의 배경지인데 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란! 미끄럼 방지 붙여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끈적임이 있어서 미리 고정해서 넣을 수도 있네요. 이렇게 넣어서 안쪽에서 자리 한번 더 잡아주고 짜란! 완전 깜찍한 마법소녀 파우치 완성! 작은 버전도 후딱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작은 버전에는요 크리스마스 아기 천사 고양이들인데 이렇게 양옆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양옆에 가운데 뭘 할까요? 먹을 걸 할까? 산리오 디저트 카페에서 만든 애거든요? 푸딩 아라모드? 오! 귀엽잖아. 이렇게 먹을 거 컨셉으로 가는 거 괜찮겠다. 천사가 디저트를 찬양하고 있는 그런 느낌? 이런 비스켓류 들어가면 귀여울 것 같아요. 밑에도 이런 디저트류 같은 거 잘 채워주고 괜찮을 것 같죠? 얘네들 고정해줍시다. 초록색 도트로 해볼까요? 얘도 사이즈를 5cm, 8cm 여기에 이렇게 배경지 싹 놓고 고정을 해봅시다. 짜란! 요런 디저트 천사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아! 라고 하는 순간 키링을 거꾸로 했죠? 다시 뒤집어서 근데 배경지가 있으니까 한 번에 뒤집을 수 있어서 완전 편하네요. 조금 짜부되어 있지만 괜찮다, 귀엽다. 난이도는 확실히 이게 조금 더 적어요. 아무래도 좀 꾸미게 들어가는 게 적으니까. 그리고 약간 부담스럽지도 않은 딱 진짜 키링 사이즈 크기? 근데 얘가 좀 확실히 좀 더 꽉 차 있으니까 더 예쁘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카라비너 고리가 달려있는 아이들이라서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저희 파우치에는 이쪽에 구멍이 하나가 더 뚫려있거든요. 이렇게 본인이 만든 추가적인 레진 아트 키링 고리라던가 또 저번에 보여드렸었던 엄청 귀여운 요런 키링 고리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로 키링 고리를 바꿔줘도 짱 귀엽습니다. 요거를 떼주고 얘만 옮겨서 짜란! 이런 식으로 바꿔달아도 완전 귀엽죠? 짜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가챠 파우치를 잔뜩 생산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요 빨간색 제가 처음 샘플로 만들어본 거 너무 마음에 들고요. 요 핑크색이랑 요 마법소녀도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빵도 굉장히 귀엽고 난이도는 매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근데 또 너무 그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가챠들을 이렇게 파우치 안에 키링으로 들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꾸미는 과정 자체를 좀 즐기면서 하시면은 굉장히 또 재밌는 취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